체육관에 나오기 힘들고 시간도 좀안 맞고 그럴 경우에 이제 집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집에서 하실 수 있는 운동 몇 가지를 알려드릴 텐데 이런 생수통을 이용해서 하도록 아, 이거 집에 다 있죠. 하겠습니다. 아, 그럼요. 500cc 들어 있으니까 네, 보통 500g이죠. 아령 500g. 네. 요번에 제가 이제 알려드릴 운동이 뭐냐면은 이제 엉덩이 쪽하고 네네. 햄스트링, 뒷다리 쪽, 아, 그리고 예. 이제 허리, 이렇게 뒤쪽 근육 운동이에요. 네. 나이가 드실수록 이제 뒤쪽 근육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지금 하실 운동이 이제 그 부위를 강화시키는 운동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물병이 허벅지에서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쭉 내리세요. 주의하실 점은 내려올 때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지면 안 돼요. 구부러진다 싶으면 세우셔야 돼요. 허리 잘못하면 여기 통증이 오니까 그렇죠. 허리가 잘못하면. 구부러지면 디스크 질환 있는 분들은 오히려 그렇죠. 악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항상 이런 허리, 엉덩이, 뒤쪽 근육을 발달시켜야지만이 이제 그런 부상에서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그렇죠. 맞습니다. 이거 말고 또 어떤 운동이 있어요? 네, 런지라는 운동인데요. 네. 런지는 이제 다리를 보폭보다 더 넓게 벌리신 상태에서 뒤쪽 무릎이 바닥이 닿기 직전까지 내렸다가 쭉 펴시면 돼요. 네, 단순해요. 그렇죠. 그렇죠. 오, 선생님 떨려요. 이게 자세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랜만에 하니까 또 이게 보폭을 좀더 넓게. 아, 좀더 넓게 이렇게 해서. 네. 오, 선생님. 천천히 내렸다가 올리시고. 이거를 한 10회에서 15회 정도 횟수가 다 끝났으면 이제 교대로 하시면 돼요. 와. 야, 그 몇 개월도 저런데 1년 안 가면 더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도 예전에 하셨으니까 저렇게 따라 하시는 그럼요. 거죠. 그럼요. 시청자분들도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이런 건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간단히 할 수 있죠. 네네.